입장입니다. 사장이 문이나 공자한데 공세왈 능행 오자어 천하면 이인의니라 청문지한데 말콩관신민해니 공즉불모요 관즉특중하고 신즉인임원하고 민즉유공하고 대즉조기사인이니라. 행시오자면 즉신존이 이득의라 어천하는 헌무적이 불연이니 유소위 수지이적이라도 불가기자람. 오자지목은 개인자장소부족이 언니라 이문의장년임 우원기효이 여차람 장경후알 능행차 오자어 천하면 즉기심 공평이 주편을 가지의람 연이나 공기 본연점 이시발 차장은 여유건 육패 오미사악지류로 개여 천후 문체로 대불상사람. 자장이 문인어 공자한데. 이 자장도 참 뒤로 가면 학문이 굉장히 깊어졌음을 볼 수 있어요. 논어에서 보면요. 자장이 인에 대해서 공자님께 여쭈었는데 공자와 공자님 말씀에 능행 오자어 천하면 위인이니라. 자장은 출세도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이러신 거죠. 능히 다섯 가지를 천하에 행하게 되면 인이 될 수 있는다. 청문지한데 그 조목을 묻는 거죠. 어떤 것이 다섯 가지입니까? 라고 청문지. 이것을 청에 물으니까 말, 공, 관, 신, 민, 해니. 공은 공손함, 공손하고 관은 너그러움, 너그럽고 신은 믿음, 민은 민첩함, 해는 은혜로움이죠. 은혜죠. 그러니까 공손하고 너그러우며 믿음성 있고 민첩하며 은혜롭게 은혜로운 이 다섯 가지 조항을 세상에 네가 한번 실천으로 옮겨봐라 이거죠. 그러면 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공즉 불모하고 공손하게 되면 풀모 모자는 이게 업신여길 모자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보세요. 내가 남을 업신여기지 않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공손하게 되면 남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즉 득중하고 너그럽게 되면 득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신즉 인임원하고 신의가 있게 되면 인임원, 사람들이 임자는 이게 신임해주는 거죠. 믿고 맡겨주고, 민즉 유궁하고 민첩하게 되면, 민은 부지런히 한다는 말이죠. 공로가 있게 되고, 해즉 조기 사인이라, 은혜로움을 베풀게 되면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는다.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하고 저 위에서 2인편이라든지 12장 안연이 문인한데라든지 그런 장하고 비교해 보시면 답이 다 다르지요. 여기는 자장한테 필요한 조목을 이렇게 집어서 말씀하신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행시에 오자면 이 다섯 가지를 행하게 되면 즉 심준이 이득이라. 핵심은 심준 이득 리자에 있네요. 그죠? 마음이 포존이 되고, 심존의 반대말은 방심이에요. 그죠?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죠. 모든 세상 사물을 볼 때 거기에 마음을 두고 보세요. 그럼 달리 보이잖아요? 심존이 이득, 이치가 얻어지게 된다. 이치가 얻어지게 된다는 건 뭡니까? 이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즉, 이치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천하의 언, 무, 적이, 불연이니, 천하의 라고 한 말은, 즉, 천하라고 한 말은, 사실은, 천하의 베풀어라 할 때, 천하, 온 천하라는 범위를 말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언, 무, 적이, 불연이라. 말하되,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음을 말하는 거다. 어디든지 다 통한다는 얘기지요, 이 말이. 그러니까, 유소위 수지이적이라도 불가기자. 저 위에서 나왔었죠? 비록 숫자, 지자는 갈지자예요. 이적은 오랑캐 땅입니다. 오랑캐 땅에 가더라도 불가기, 버려서는 아니릴 것이다 라고 한 그 말과 가빠이거죠. 오자지목은 다섯 가지의 조목은 개인 자장소 부족이 언니라. 되게 자장이 부족한 바로 인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은 의장냐니, 임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니 우원 기효였자라. 또 말하기를 그 효험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밑에 말한 거지요. 장경부왈 능행차 오자어 천하면 장경부가 말하기를 능히 이 다섯 가지를 천하에 행하게 되면 즉 기심 공평이 주편을 가제이라. 그 마음 씀씀이가 공평하고 주편. 주편이랑은 두루두루 다 미친다는 뜻이에요. 골고루 다 미친다는, 골고루 다 미치는 것을 가지라 알 수 있을 것이다. 연이나 공기 본연자.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 마음의 공손함을 갖는 그것이 근본이 될 것인자. 개시발, 이시발 차장은 여 육원 육패, 오미 사합지류로 개여 전후 문체로 대불상사라. 이씨가 말하기를 이장은 육원, 뒤에 나오거든요. 육원이라든지 육패, 여섯 가지 패단, 오미 다섯 가지 아름다움, 사악 네 가지 악한 그런 무리들과 더불어 다 여 전후 문체로 대불상사라. 그 전후의 문체로 볼 때 크게 서로 같지 않더라 이거죠.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논어 15장 이후로 내려가면 주로 뭐가 많이 나오죠? 조목들이 많이 나오죠. 몇 가지 조목, 몇 가지 조목 이런 걸로 큰 채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 이거죠.